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 아우디 SQ5 3.0 TDI 쿼트로입니다. 이 차량 2015년식의 주행거리는 16만 1000km 주행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썬루프랑 루프렉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보시면 전반적으로 컨디션 좋습니다. 본넷 살펴볼게요. 본넷 쪽 역시나 컨디션 괜찮고요. 이어서 범퍼 봐주시면 전방 센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볼게요. 생활기스 군데군데 살짝씩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 제로 맞췄습니다. 5.32mm 65%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살짝씩 뭐가 묻어있네요. 도어 볼게요. 도어 쪽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 휠 보시면은 휠 컨디션 괜찮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5.61mm 뒤쪽도 70% 가까이 남았습니다. 후면부에는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랑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확인할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바닥에 매트 깔려있고 2열 폴딩해서 더 넓게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보조석 측면이고요. 뒤쪽 휠은 생활기스들 있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컨디션 괜찮고요. 사이드미러는 살짝 생활기스 있네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 생활기스 살짝씩 있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들 보러 이동할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6만 1270km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핸들 볼게요. 음성인식 사용 가능하고 핸들 뒤편으로 패드 시프트랑 그리고 크루즈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봐주시면 뱅앤올룹슨 프리미엄 사운드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했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위쪽으로 이동해서 썬루프 보겠습니다. 2열까지 넓게 들어가 있고요. 작동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ECM 룸미러랑 블랙박스 있고 내비게이션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후진기어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드라이브 모드 조절, 오토 스탑 사용 가능하고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그리고 듀얼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더 내려와서 보시면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스타트 버튼 있고요. 그리고 키는 보조키까지 현재 두 개 있네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넉넉하고요. 시트 보시면 투톤 컬러 들어가 있습니다. 카시트 설치 가능하고 바닥에는 코일매트 깔려 있습니다. 뒷좌석에 열선 시트랑 팔걸이 겸 컵홀더 이용 가능하고요. 썬루프도 2열까지 개방감 좋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냉각수는 조금 더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 툴부트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볼게요.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 툴부트 찢어짐 없습니다. 디퍼런셜 기어 누유 보이지 않고요. 앞쪽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볼 차례입니다. 언더커버로 인해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점검 기록부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 툴부트 찢어짐 없습니다.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 튜브트 찢어짐 없습니다. 자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아우디 SQ5 3.0 TDI 쿼트로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